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절기는 이제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절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에는 사순절부터 이 부활절기까지 오늘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 주제를 길게 나눴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좀 심겨지셨는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아시죠? 예. 예. 마가복음 1장 15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때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가 그거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러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묻는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세상이 확 바뀌어야지. 뭐 사는 게 뭐, 그게 그거고, 뭐, 정치도 별로고, 이게 어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이런저런 슬픈 일들, 어두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의 주권을 나쁜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악한 무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뭘까? 이 항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전격적으로 전지구적으로 전우주적으로 대격변으로 쫙 지금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오는 거죠? 그 마지막 최종의 완성의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는 정치도 바뀌고 지구도 바뀌고 생명도 바뀌고 세상도 다 바뀌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비유를 예를 들면 든 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온다고요? 오늘 아까 노래 부른 거 있었죠? 겨자씨처럼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씨앗이 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 씨앗이 이제 싹이 트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싹이 트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신과 우리의 돌봄 가운데 그게 싹이 트고 커져서 겨자나무가 커지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겨자나무가 온 지구와 우주를 덮는 그런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막 천지구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뀌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죠. 다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죠? 뭐 안 믿어도 돼요. 그때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싹이 나고 돌보고 자라도록. 다 큰 다음에 뭐 이게 자라기를 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믿음,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과 관련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가운데부터 시작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가 어디 심겨져 있느냐?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디 다른 데 어디 뭐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데 우리 중에 어디로 오시면, 어떤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오세요? 하느님 나라가 가장 먼저, 천국이 가장 먼저 어디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많은 경우에 첫 번째 대답이 우리 집이 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맞잖아요. 예.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 우리의 첫 번째 씨앗이 심겨진 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예. 직장도 그렇게 되면 좋고, 뭐 군대도 그렇게 되면 좋고, 뭐 자연 생태계도 그렇게 되면 좋고 다 좋지만 일시의 급격 대격변으로 싹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씨앗이 심겨지는 데가 있는데 어디였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어디서 발견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선은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천국의 겨자씨가 좀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바람이죠. 예.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정이 천국 같다, 천국의 모형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모형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정이 천국 같다는 건 어떤 걸까? 이제 이 얘기를 좀 오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이 천국 같다는 건 어떤 걸까? 뭐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가정이 천국 같다면 화목한 거, 일단 안 싸우고, 예, 안 싸우고, 그렇죠? 돈 같은 걸로 안 싸우고. 그럼 뭘로 싸워요 보통? 아이들은 좀 내 말 잘 듣고 뭐 이런 거라든가. 안 싸우고는 좋은데 뭘로 싸우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보통 가정이 천국 같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좋긴 하지만 이렇게 좀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합의하고 좋죠. 좋은데 잘못하면 이렇게 가정의 천국 같다는 게 가족 이데올로기와 흡사할 수도 있어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누가 큰 소리 칠 때. 네. 그러면 누가 큰 소리 칠 때 누가 안 참으면 아, 새벽 기도 가서 참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천국이 되는 건가? 물론 그걸 좀 참아야죠. 예. 근데 자칫하면은, 그러려다 보면, 누구는 계속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희생자가 생기고, 이런 게 천국 같은 과정인가? 아니면 좀 넉넉한, 좀 여유 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계속 남편이나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천국 같은 가정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이 천국 같길 바라는데 이 천국이 어떤 건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께서 말하는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의 기준은 그럼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떨 때 천국 같다고 하는 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정을 천국 가기 하기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청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결혼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집을 살 때는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같은 거는 집을 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옷을 사거나 물건을 소비할 때 레저나 놀러 다닐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우리 가정이 천국 같고 하나님 나라 같길 바라는데 어떤 기준이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으세요? 굉장히 답답한 답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천국 같다, 하나님 나라 같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했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굉장히 몇 주 동안을 계속 본 구절은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의 천국 같다면 그 가정을 지키거나 세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쫙 커진다든가 애가 또는 가족들이 내 말을 착착 듣는다든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든가 하는 것만으로 천국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 평화, 기쁨입니다. 이게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 물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정의인데 가정과 정의 어때요? 조금 어색하죠? 가훈으로 정의 있으신 분, 가훈으로. 우리 가정은 정의를 세우는 가정이다.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는 원래 정의라는 거는 공정한 재판, 또 공정한 분배, 공정한 출발, 이게 정의예요.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도 재판받을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한다는 거고요. 또 조금 잘못해서 출발선이 늦어졌던 사람도 한참 달려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희년이잖아요. 또는 대속이잖아요, 이게. 다시 출발선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렇죠? 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돈을 조금 번 사람이나 같이 분배하고 먹고 사는 거. 이게 구약 성서의 정의잖아요. 네. 가족에도 정의로우시죠? 이 배움을 가족으로 갖고 온다면 어떤 걸까? 이 배움을 가정 안에, 가족 간 관계로 가져온다면 어떤 걸까? 두 가지 것 같은데, 물론 양면이지만 가족 간에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은연중에 구분되는 것. 물론 그 힘을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돈도 못 버는 게 뭐라든가. 그러면 돈으로 기준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러면 그 지식이 힘이 되는 거죠? 어디 여자가? 그러면 그건 남자가 권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불균형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이제 정의롭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예를 들면은 남자 원가족과 여자 원가족 사이에 구분이 심해진다든가. 원가족이라는 말이 그거죠. 뭐 남자 기준으로 하면, 아 여자 기준으로 하면 시댁, 처갓집 뭐 이런 거. 출신 지역으로 무시당하기도 하나요? 무시하기도 하나요? 어디 시골 출신이 뭐 이런 거? 사투리 쓰는 주제예요, 뭐 이런 거. 가족 간에 알게 모르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 간에. 어떤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지배적인 자리가 옛날 같으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장모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아내가 모든 거를 할 수도 있죠. 요즘은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온 집의 중심이고 아이를 위해서 온 가족과 부모는 희생해야 되고 어떤 일은?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이게 제 얘기를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결혼 초에 이제 저희 친가의 집안 행사, 제사가 있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작은 집이고 제가 또 막내 이때 이제 결혼 초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큰 집 형제들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이제 행사를 어쨌든 잘 하고 밥도 먹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오는데 아내가 굉장히 많이 속상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속상해하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주지 않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는 식으로 이제 다 그러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잘 못 들어준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 자리에 갔는데 가장 막내 며느리라는 사람으로만 나는 거기 있었다.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불편한 환경인데 환대받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존중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이나 하다 가는 사람. 제대로 앉아있으라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들었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몰랐죠. 남자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었으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어떤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힘의 태도가 되게 뿌리 깊게 있어서 잘 발견하기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저는 잘 안 보여요, 그 문제가. 그리고 아내가 알려줘야만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려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서, 네, 하고, 아, 미안합니다 하고 금방 배우면 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내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겠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에 또는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는 자녀 문제에서 가족 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정의를 세운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집에서 이룬다면, 이루기를 바라니까, 그럴 때 그 정의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가족 간의 평화죠. 대개는 가족을 천국을 이루려면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 다음에 뒤에 붙는 게 뭐죠? 내가 참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 평화는, 성서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의에 기초한 평화예요. 말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그래서 성서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라고 말하죠. 이 평화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치기를 바라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야죠. 얘기하는데 평화롭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불의와 불의를 거부하고 의롭지 않은 관계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되 저항하되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평화롭게 하는 것. 같이 살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죠. 같이 안 살고 연애할 때 간간이 만나도 싸우는데 같이 살면은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시끄러 하고서 꽉 누르는 것은 정의로운 평화가 아니겠죠? 또는 스스로도 아이 그래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이것도 평화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입을 다물어도, 입을 다물면은 두 가지예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은 안 하지만 온몸으로 이미 막 싸우고 있잖아요. 말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평화합의나 여러 곳에서 갈등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회의 창문이다. 기회의 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갈등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정의롭고 평화롭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폭력 대화 기억나시나요? 배우신 분들도 있고 졸았던 기억만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기회가 될 때 다시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엄을 갖고 존중과 존엄 갖고 내 바람을 설명해내는 것, 내가 어떤 바람이 있는지 내가 나를 찾아가면서 이야기해주는 것,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정의나 평화라는 관계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족과 이 가족 바깥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의와 평화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천국? 이거는 천국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져 가듯이 이 가족이 어떻게 친지들, 다른 친지들과 또는 다른 이웃들과 정의 평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과제겠죠? 부부나 자녀가 중심이라면 다른 바깥이 원가족일 수도 있죠. 친정, 시댁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까? 또는 이웃과 사회와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 아까 처음에 가족 이데올로기,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해야 된다는 게 막 가르쳐지고 있듯이 또 하나는 가족 무한 이기주의도 당연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의평화 기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외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낼 때 뭐 학원을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할 때 이쪽으로 보낼까? 저쪽으로 보낼까? 또 조금 더 나가면 직장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우리 가정은 이웃에게 또는 친지나 양부모에게 또는 교회에 돈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건가? 이런 거죠. 시간이나 노력은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한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고 기준을 정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무조건적인 침묵이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가정이 잘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천국이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가도록 같이 고민도 하고 도와주고 기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 주간 직장은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부터라도 해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가 또 선배들은 후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실천해 가는 것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출발점이 그것을 기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 물론 이제 청년들 중에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혼을 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예. 아닌가요? 제 말은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남녀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서에는 가족의 중요성만큼이나 독신의 중요성도 또 있습니다. 예. 혈연의 가족이나 부부의 가족이나 독신의 가족, 독신의 삶의 방식 이상으로 사실 교회 성서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모이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가족 아닙니까? 맞죠? 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이죠? 아버지가 한 분이, 한 분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고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야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를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 그런 게? 교회를 봐. 하나님 나라가 온대 어디 있어? 우리 가정을 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비록 아직 우리가 남북한이, 아시아가, 지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는 이 시작점을 봐. 이 시작점이 어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선언할 수 있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그게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의 역할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을 어디다가 막 기부하는 거, 기부를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게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을 바깥에 많이 주는 것을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돈 벌어야 돼요. 회사를 차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헌금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큰 교회들은 돈이 많이 있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인 간의 관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많은 재직들의 관계가 제가 볼 때 뉴스에 나오는 걸 볼 때 정의롭지가 않고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정의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데 헌금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누굴 주면은 그게 교회의 역할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는 사회봉사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교인들 간의 관계나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이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정의 평화의 존재로서 기여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 의로운 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평화로운 건지, 어떨 때 참 기쁨이 솟아나는 건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인생의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난 척하고 이런 거와 저런 거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 정의의 감수성이나 평화의 감수성이 조금씩 조금씩 더 열려가고 그 기운이 그냥 작은 동네에서라도 퍼져가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평화와 정의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웃 친지한테, 이웃한테 그 기운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그게 복음의 증거라는 거죠. 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물론 크게 보면 제도도 바꿔야 되고 대통령도 바꿔야 되고 미국도 망해야 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당장 내 인생은 핵발전소가 전지구적으로 싹 없어지기 전에는 늘 불행하게 살 거야 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복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조금 조금씩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게 의로운 길일까 물어보고 내 것을 내놔야 될 때도 있고 평화롭고 당당하게 요청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 어떻게 주변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교회와 우리 가정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싹이 틔울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친한 관계, 그리고 그것에 적극 도와주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함께할 교회에서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의 평화로 꽃피는 그런 특별히 가정의 달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의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싹이 트고 튼튼하게 줄기가 뻗어가도록 주님 잘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사로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각 가정을 또 이 이웃을 정의 평화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섬기고 연대하고 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을 때 낮아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갖고 있던 내 고집 마음을 풀어서 열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 마음에 귀를 잘 기울이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꿈을 우리 가정이 품고 우리 교회가 품고 나아갈 것이오니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